드디어 플란자맨과 다크스크린이 마지막 방으로 이동했어요. 이어온 마법소사 연결이 끊겼잖아. 어? TV가 블루드서 스크린들을 공격하려나봐. 이런 작은 TV 모니터 따위 내 미사일로 날려버리면 되지. 받아라. 이럴수가. TV맨의 어깨 모니터가 박살나다니. 스크린 녀석들이 꽤 세졌는데. 알지만 모니터 괜찮아? 그미 내 몸의 일부를 배설시켜. 내가 진짜 죽고 싶다. 저것들이 다 뭐지? 이럴 수가!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어! 나한테 미사일이 오고 있어! 안 돼! 이런! 우리 요원 한 명이 또 당했군. 저쪽도 이쪽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나봐. 으! 저 위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 또 엄청난 피해를 입겠는데? 카메라 수송선이 도착했구나! 유후!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신나는 음악에 춤이 빠지면 안 되지! 예! 자, 가만히 있어요. 곧 치료가 끝납니다. 아, 살살 해주세요.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그게 스키비들이 갑자기 공격해왔어요. 어? 저기 카메라 헬리콥터 수송선이 불시착했나봐. 내가 가볼게. 또 얼마나 고장났으려나? 어? 무장한 카메라맨이잖아? 총이 또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멋지군. 그 뒤로 저건 뭐지? 저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미치야, 이쪽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어? 땅이 움직이고 있어. 카메라맨 빨리 올라와. 제트팩을 사용해. 알았어,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아. 땅이 갈라진다. 모두들 공격 준비. 맙소사,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레이저 발사. 엄청나게 크잖아?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저 녀석들이 나오려고 땅이 갈라졌던 거였나? 그럼 이제 끝난 건가? 헉? 아니잖아? 이건 지맨? 도대체 거대한 레이저가 몇 개나 달린 거야? 그동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나타나지 않은 거였어? 오랜만이군, 연합군. 레이저로 인사해줘야지. 받아! 으아! 이럴 수가! 내 모니터! 너무 강력해서 송출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모든 걸 파괴시키고 있어. 헤헤헤, 너무 재밌잖아. 역시 카메라맨은 더불어 움직여줘야 제맛이지. 이럴 수가, 저 잔인한 뮤턴트 토일레 녀석. 이거 너무 시시한데? 지맨, 너무 쉬운데요? 전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친구, 이제 그만 끝내줘. 잘 가라고. 으아! 안 돼! 우리 연합군이 몰살당했어. 이 일을 어쩌지? 어? 저건 아스트로 돌레? 저 녀석은 뒤늦게 나타나서 뭐하는 거지? 정말 큰일 났어. 누가 좀 도와줘. 잘 가라, 다크스피커맨. 안 돼! 다크스피커맨! 이럴 수가. 저 사악한 박사 돌레 녀석. 난 그럼 이만 가볼게. 어? 내가 왔다! 넌 어디에도 못 간다! 어? 뭐야? 내 검은 연기를 저 녀석이 빨아들이고 있잖아! 감히 나를 방해? 받아라! 이 정도쯤이야! TV빔 받아라! 으악! 안 돼! 으악! 저 녀석이 감히 나를 공격해? 이런, 안 되겠다! 최후의 방법을 쓸 수밖에! 박사가 아래로 들어갔어! 무슨 꿍꿍이지? 빨리 뒤로 물러서! 너희들은 다 죽었다! 타이탄 박사 토일렛이잖아? 맙소사! 엄청나게 강력한 레이저를 쏘고 있어! 위력이 대단해! 빅TV맨이랑 카메라맨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닐 텐데? 네 걱정이나 하는 게 어때? 라지 카메라맨이 녀석 아직도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안 돼! 한편 촬영장에서는 좋다! 역시 따뜻한 게 최고지! TV부분! 나 좀 입이 심심한데? 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카메라부분! 나 좀 더운데? 아, 알겠어! 여기 선풍기! 더 시원하게 좀 부탁할게! 네, 음악은 어때? 더 신나는 걸로 틀어줄까? 아니야! 지금 딱 좋아! 나왔어! 네가 좋아하는 간식이야! 오, 맛있겠다! 어? 너, 라지 카메라맨! 나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는!
저 지긋지긋한 우먼 트리어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아직 더 혼나볼래? 불안하다. 우선 도망가고 다음에 상대해주지. 천장을 열려라. 가자. 이럴수가. 천장이 열리다니. 박사가 도망가버렸어. 카트맨이 오고 있구나. 뭐야? 박사 어디로 갔어? 러시스, 우리가 늦은 거야? 벌써 도망갔다고? 왜, 무슨 일이야? 박사를 찾아낼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가 늦다니. 그러게, 정말 안타깝다. 근데 플런저, 너 괜찮아? 얘들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안 돼, 이럴 수가. 아니야, 카크맨.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 나도 이런 플런저. 넌 정말 멋지고 대단했어. 여기는 어디지? 플런저맨, 이제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다크스피커맨, 여기는 뭐야? 잘 왔어, 친구. 동료들 좀 봐. 아, 내 동료들. 1055 카메라맨, 쌍둥이 카메라맨, 그리고 춤추는 스피커맨까지. 용감한 전사들이 다 여기에 모여있구나. 근데 너희들은 그때 분명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플런저맨, 안녕. 우리 세계에 온 걸 환영해. 근데 여기 좀 봐. 으아! 이게 뭐야? 저건 나야? 내 몸이... 내가 죽었다니. 야! 빨리 넘어와! 휴! 와우! 완전 나이스 타이밍인데? 예! 야! 정신 차려! 빨리 도망가자! 아! 춤추고 싶었는데... 이런 몸 따위 부셔버리면 되지! 조물애기 녀석들 어디 갔어? 뭐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빨리 도망가, 빨리! 뛰어! 어서! 녀석이 쫓아올 거야! 그래, 저 안으로 빨리 들어가자. 그럼 안전할 거야. 모두들 서둘러! 라지 스피커맨이랑 다른 요원들은? 우리 지금 가고 있어! 어? 카메라맨이 위험해! 빨리! 내가 도와줄게! 와, 고마워! 빨리 가자! 이 녀석들, 다들 어딜 도망가? 우리 다신 보지 말자고. 하하, 약올라 하는 것 봐라. 그럼 우리 이제 다 안전한 거지? 응, 정말 최고야. 이제 문 확실히 잠갔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모든 요원들이 살아서 다행이군. 다크스피커맨, 아까 정말 멋졌어. 네 덕분에 다 살았어. 고마워. 어,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앞으로 잘해보자. 그래, 친구. 이제 정리된 건가? 뭔가 이상한데? 하하하! 타스맨! 너는 보이댔다! 에너지를 많이 써서 지쳐버렸구나! 어? 이런! 녀석들이 어디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거야? 온통 헬리콥터 토일렛들이잖아! 헤헤헤!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죽어줘야겠어! 모두 일제히 공격! 으아! 소중한 친구 다스맨, 내가 꼭 다 복수해주겠어. 타이탄 듀오가 이 도시를 지켜야 하는데. 일어나, 제발. 카크맨, 과학자 카메라맨이 다스맨을 빨리 데리고 오래. 본부로 빨리 복귀해. 그래, 넌 고칠 수 있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겠어. 본부로 돌아가자. 타크맨, 왜 안 일어나는 건데? 안 되겠다. 부상이 심각해. 본부로 데려가자. 아무도 없지. 기지로 들어가야겠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녀석, 여기 있었구나.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이저 공격! 레이저는 무슨 레이저? 내 무술 실력을 보여주마. 히야, 히야, 아뇨! 주먹만 좀 봐라. 히야! 오, 여기가 스키미디 기지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잠깐만, 나중에. 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 이야! 아뇨! 주먹 파치! 이번엔 끝장을 내 그렇게는 안 되지! 어디 계속 까불어보시지! 난 이제 끝이다! 관련자를 그만 놔주라! 디비빔 고개! 내 눈! 빛이 너무 눈부셔! 이야! 내 공격 받아라! 으악! 안 되겠다! 일단 후퇴다! 다음에 두고 보자! 아쉽군! 박사 토일렛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여기 와서 좀 치료해줘. 알았어. 상태가 안 좋은데 필요한 부품 가지고 와. 빨리 고쳐주자. 그래. 우리 이만 하지. 박사 토일렛이 도망갔어. 저쪽으로 왔어. 스트레디 기지 안으로. 걱정 마. 우리가 꼭 복수해주지. 좋아. 내 레이저건이 도착했어. 업그레이드 성공. 이제 복수하러 가볼까? 출발. 다음 장소에서 만나지. 과학자가 도망친다. 기지 습격을 연기하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레이더를 좀 봐봐. 비겁한 녀석. 박사 토일렛이 도망가고 있어. 으악! 으악! 빨리 도망가야 돼. 과학자, 이 녀석 거기 서라. 이 귀찮은 조물의 녀석들 죽어라. 건방진 녀석 덤벼라. 아직도 내 앞을 막고 있더니 저리 가라. 넌 앞에 계시지? 나는 이제 내 손에 쭉! 이 녀석 어디서 까부는 거냐? 박사! 네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빨리 도망가자! 이걸 작동시켜야 돼! 제발! 빨리! 내가 가자! 봐라! 안녕! 갑자기 뭐야? 파티맨! 우리가 상대 지어야겠다!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지. 잘 보라고. 공격이다. 으악, 비행선이 공격받았어. 받아라. 으악, 떨어진다. 명중이다. 내 작품이 어떠냐? 이제 거의 됐어. 좋다. 됐다. 이제 작동된다. 순간 이동. 파티맨 이겼어. 이제 너도 끝이다. 아스트로 녀석들, 나도 있다! 파티맨, 아니야! 지금 당장 떠나라, 빨리! 이런, 파티맨! 혼자서만 싸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무 도움도 못 돼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죽어라, 이 역겨운 돌린 녀석들! 강해져서 다시 돌아올게! 고마워! 파티맨을 마구 공격해! 죽어라! 이제 저는 잡을 수가 없군! 괜찮아? 응, 괜찮아. 내 팔! 내 팔이! 이럴 수가! 이거라도 받아! 어? 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나! 모두 끝장을 내지 마! 이런! 어떡하지? 어? 저건 누구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스피드들이 잠들어버렸어! 우와! 정말 대단하다! 안녕하세요, 카메라맨 여러분. 이거 받으세요. 어? 이게 뭐지? 우선 주니까 받지 뭐. 그걸 목에 끼우기만 하면 동력이 될 거예요. 끼우라는 것 같은데? 해보지 마. 안녕? 우와! 카세트맨 언어가 나오잖아? 신기하다! 당신은 누구죠? 우리는 카세트맨입니다. 당신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죠? 여기에 스키비기와 싸우는 연합군 멤버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우리도 합류하러 왔습니다. 연합군 요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티비맨이 요원들을 모두 텔레포트 시켰어요. 잠깐만! 당신들은 여기에 왜 온 거죠? 일단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연합군 전체한테 말할게요. 잠깐! 뭐라고요? 어? 조심해! 이 사람들은 누군가? 파티맨에게도 아까 우리에게 줬던 걸 주세요. 안 돼요. 타이탄용은 지금 없어요. 타이탄에게는 훨씬 큰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주 큰 거여야 해요.
걱정마요. 우리 타이탄이 너희 타이탄들에게 전해줄 겁니다. 당신들도 타이탄이 있다는 겁니까? 네, 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봐요, 텔레비전 타이탄. 이 사람은 타이탄 티르맨입니다. 당신의 그 순간이동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도 데려가주지 않겠어요? 좋아, 그렇게 하지. 스피커맨 기지까지 209km 남았음. 현재 위치 오클라호마. 아,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동료들을 짓밟고 도시를 파괴하고 너무나 많이 희생시켰어. 정말 너무 바보 같아. 쓸모가 없어. 흐, 너무 괴로워. 어? 뭐지? 제트팩의 연료가 떨어진 건가? 안 되겠군. 연료를 보충하고 가야겠어. 어디 보자. 주변에 뭐가 있지? 오, 저기 마침 탱크가 있군. 가져가서 보충하자. 어? 저 검은 연기는 뭐지? 누가 오는 것 같은데? 타스맨, 너 잘 걸렸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저리 가라, 이 녀석들. 어? 저건 누구지?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주파수 공격! 우선 후퇴다. 이 소리는 뭐지? 새로운 공격인가? 괜찮아, 친구. 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네? 이거 받아. 이게 뭐지? 목뒤에 연결해봐. 좋아, 연결했어. 도대체 넌 누구야? 내 이름은 하이탄 카세트맨이야. 나는 카세트 종족이지. 카세트가 뭐야?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설명해주지. 녹음하고 재생하는 데 사용하는 오디오이자 비디오야. 너 이름이 뭐야? 나는 타이탄 스피커맨이야, 친구.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어. 난 쓸모없는 놈이거든. 그렇게 말하지, 친구. 미안. 그런데 넌 스키비디와의 전투는 처음인 거야? 맞아. 우리는 스키비디와의 전투가 정말 우습다고 생각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정말 바보 같아.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 종족은 스키비디를 죽이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렇다면 왜 방금 전에 스키비디를 물리친 건데?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넌 죽었을 거야. 그렇군. 그렇다면 왜 스키비디들을 없애고 싶지 않은 거지?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근데 너 어디로 갈 거야? 우리 기지로. 그럼 내가 날아가도 될까? 응, 괜찮아. 네가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럼 출발하자. 이 전쟁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거지? 나도 잘 몰라. 7에서 8개월 정도 됐나? 7에서 8개월이라고? 응,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어? 러시아! 몇 달 전 두바이에서 우리를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 타이탄 카메라맨이 거기서 멋진 활약을 펼쳤었거든. 아, 타이탄 카메라맨! 그에 대해 꽤 많이 들어봤어. 사실 우리가 너희를 찾으러 온 이유도 그를 만나기 위해서야. 타카맨 잘 있지? 그는 지금은 죽었어. 유감스럽게도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야. 이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응. 아, 아까 왜 싸우지 않은 건지 이유를 말해줘. 누구지? 우리가 왔다. 너는 또 웬 녀석이냐? 너 괜찮아? 응, 완전 괜찮지. 다행이고 내가 주파수 공격으로 없애버려주지. 어? 이런, 또 그거냐? 헤헤헤, 우리한테 안 통한다. 스크린들이 헤드폰을 쓰고 있어. 너 주파수 진동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가 봐. 걱정하지마. 그들은 단지 나 때문에 여기에 온 거야. 뭐라고? 박사 도일러스에 의해 조종당하는 스키비디들이야. 내가 자기들에게 위협적일까봐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저들은 누구지? 스키비디의 무기고를 담당하는 녀석들이야. 이봐! 블라스터를 내려놔! 우리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알았어. 근데 왜 이러는지 좀 얘기를 해보라고. 지금은 내가 아니야. 그냥 나를 믿어. 지금 저 녀석들을 쫓아낼 방법을 생각해봐. 잠깐만! 이봐! 혹시 연결선 있나? 자! 여기 연결선이 있어! 빨리 꽂아! 음파 공격! 또
다른 녀석들이 올 거야. 그런데 너의 그 소리는 돌렛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이 소리는 특정 주파수 스크리디에게 공포감을 주지. 이제 저 돌렛들 두려우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거야. 알려줘서 고마워. 어쨌든 나 이 질문 네 번째로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왜 스크리디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지? 너 기지로 가면서 설명해줘야지. 박사 돌렛이 또 공격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 좋아. 하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거야. 오, 당연히 그럴 거야. 아주 뜻깊은 내용이거든.